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연근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연근은 제가 오늘 500g 준비했고요. 이렇게 작은 거 두 개 정도 하면 500g 정도 됩니다. 흙이 묻혀진 상태로 사오기 때문에 상한 거를 모르고 사올 때가 많거든요. 씻어보면 이제 상한 게 나오잖아요. 상한 거는 이렇게 좀 잘라내 주시면 돼요. 깎아주시면 됩니다. 깎았으면은요. 일단 잘라줄 거거든요. 얇게 썰겠습니다. 안쪽에 가끔 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물에 좀 담가서 씻어주시면 돼요. 물이 끓고 있으면은요, 연근을 넣어서 한번 살짝 끓을 때까지 데치지 말고요. 그냥 끓기 바로 직전까지 가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연근의 전분기도 좀 씻어내주고 뜨거운 물에서 뒤적거리시면 돼요. 끓기 전에 꺼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연근은 색도 하얘지고 저렇게 다 됐습니다. 불 끓기 전에 불을 끄겠습니다. 물기를 빼서 약간 미지근하게 식혔거든요.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진간장을요. 소주잔으로. 그러면 진간장 두 개 넣고요. 올리고당도 두 개 넣습니다. 그럼 100ml거든요. 자, 올리고당을 두 개 넣습니다. 그러면 올리고당 100ml 넣었거든요. 양조식초 넣습니다. 그리고는 물은 세 개 넣고요. 그럼 150ml거든요. 잘 섞어주고요. 데쳤다기보단 뜨거운 물에 그냥 넣었다 뺀 연근을 넣어주겠습니다. 마늘이나 매운 고추 이런 거요.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. 저는 이렇게 간장만 해도 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.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밑에 거 먼저 2시간 후에 바로 드실 수 있거든요. 뭔가로 눌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좋아요. 그런데 만약에 2시간 있다가요 밑에 거 먼저 몇 개 꺼내 드시면 여기 쏙 내려가거든요. 덮어 놓으시면 돼요. 냉장고에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. 바로 밑에 것부터 이제 한 2시간 있다 꺼내 드시면 돼요. 연근은요, 이렇게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바로 간이 배어서요, 드실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다가 한번 위쪽에 거는 좀 나중에 드시고요. 이렇게 아래쪽에 걸 먼저 드시면 돼요. 위쪽에 거는 물에 또 다시 국물에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. 연근 장아찌 다 됐습니다. 여기 이렇게 살짝 데치는 둥 만둥하고 뜨거운 물에 좀 담가 놨다 건져서 하시면은요 이게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.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. 입맛도 꾸는 맛있는 연근 장아찌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